권동수님, 예, 부산 예술가옥에서 오신 분인데, 제가 7월 1일날 부산 예술가옥에 이 곡을 가지고 불렀습니다. 불렀는데, 끝나자마자, 대표님, 저 마산가곡에 제가 이 노래 부르러 가겠습니다. 딱 신청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오케이, 했습니다. 예, 우리 권동수님 큰 박수 부탁합니다.
그래서 저 뒤에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오랜 동지가 5월 말에 사실은 지병으로 가셨어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신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늘 한 번씩 가끔 오셨던 부산에 계신 분이신데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마주보고 눈도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애 마지막 날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옆 사람 좀 봐주세요.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. 함께해서 고맙습니다. 인사하세요. 주름이 다 뭐 어떻습니까? 그죠?